처음 먹어보면 이게 뭔가 싶지만 먹다보면 오묘한 맛에 중독되는 비프부르기 용 시작! 나는 갈비살을 준비했지만 어떠한 부위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. 두꺼운 비계들만 좀 걷어내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 거야. 이제 팬이나 냄비에 식용유 살짝 두른 다음 고기 겉면에 갈색빛이 날 때까지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면서 노릇노릇 구워줘. 고기에 토마토 소스 넣고 볶아서 신맛을 날려준 다음 레드와인 한 병을 다 넣고 30분간 중불로 끓여줘. 부르기뇽에는 부르고니 와인을 넣어야지. 그거 절대 구분 못하니까 그냥 싼 거 사서 넣으면 돼. 물과 소고기 다시다 타임과 월계수 잎을 넣고 30분 더 끓여주는 동안 다른 팬에 버터를 녹인 다음 마늘, 베이컨을 넣고 바짝 한번 볶아줘. 베이컨에 있는 기름을 모두 짜냈으면 양송이, 당근, 양파를 넣고 빠르게 한번 볶아준 다음 물 한 컵을 넣어서 팬 밑에 늘러붙은 것들을 닦아줘. 아까 끓이고 있던 냄비에 몽땅 부은 다음 30분 더 끓여서 타임과 파슬리 뿌려주면 비프 부르기뇽 끝! 만약 갈비찜이랑 부르기뇽이 있으면 무엇을 먹을 건가요? 당연히 갈비찜이지. 뚝딱!